안녕하세요. 저는 오입니다. 오늘은 책상에 유용한 아이템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사용해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사무실에서 학습 효율을 높이고 행복감을 증진시켜주는 신기한 아이템들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이 다기능 작은 스탠드 조명입니다. 이 조명의 조명 헤드는 되어 있어 360도 자유롭게 방향과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면 불이 켜지고 밝기와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명의 범위도 괜찮아서 부드럽고 눈이 아프지 않습니다. 클립을 사용하면 침대 옆 탁자에 고정할 수 있고 야간 조명으로 사용하다가 쉽게 손전등으로 변환할 수 있어 어두운 밤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름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매번 냉장고에서 꺼내면 2분도 안 되어 상온이 되어버리죠. 그러던 중 이 다기능 컵 받침을 발견했는데 이건 냉각 기능이 있어서 효과가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을 가할 수도 있어서 컵의 재질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유리, 금속 모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계절 내내 유용하게 쓸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건 진짜 다기능 작은 신기한 아이템입니다. 그는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를 펼쳤고 평평하게 놓으면 작은 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 에서는 구멍 뚫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측면에서는 택배 상자를 쉽게 뜯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사를 조일 때도 사용할 수 있어 정말로 다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평소 책상 위에는 충전이 필요한 기기가 매우 많습니다. 전통적인 멀티탭은 책상 위에 놓으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이 멋진 디자인의 멀티탭을 소개합니다. 그의 포트는 숨겨져 있고 앞쪽에는 두 개의 USB 포트가 있으며 20W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 충전은 화면에서 설정 가능하며 다양한 상태와 표정을 보여줘 실용적일 뿐 아니라 귀엽고 재미있는 소품으로도 사용 가능. 매번 충전할 때마다 엉켜있는 데이터 케이블을 정리해야 해서 정말 귀찮았습니다. 나중에 자석이 잘 붙는 충전선을 녹음했는데 사용할 때는 필요한 길이만큼 선을 당기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충전선을 동그랗게 말아두면 더 이상 엉키는 문제는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디지털 제품, 특히 키보드와 헤드폰 같은 틈새는 정말 청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기능 청소 세트를 구매했는데 작고 편리합니다. 바닥에 있는 청소 브러쉬는 키보드를 청소하기에 딱 좋고 함께 제공되는 키캡 리무버를 사용하면 키를 분리하여 키보드를 완전히 청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팬은 이어폰 다양한 작은 틈새를 청소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자의 뒷면은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의 얼룩을 닦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한번 뿌리고 닦으면 즉시 새것처럼 변합니다. 최근에 구입한 매우 분위기 있는 스피커입니다. 외관 디자인이 컨테이너와 매우 비슷하며 소리를 켜면 조명 효과가 음악의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 매우 다양하고 음악 감상, 게임, 영화 감상에 적합한 음향 조절 모드가 있습니다. 유선과 무선 모두 연결할 수 있으며 음질이 특히 좋고 입체적인 음향을 제공합니다. 노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35W의 고속 충전 어댑터도 내장되어 있어 휴대폰 충전도 가능합니다.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선택한 선반 입니다.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 한 번에 세 층으로 변할 수 있으며 원목 소재로 질감이 매우 좋습니다. 평소에는 아로마 캔들과 자주 사용하는 물컵 등을 위에 놓고 사용하며 편리하고 깔끔하면서도 보기 좋습니다. 유용한 회전 가능한 원목 독서대를 공유합니다. 이 독서대는 회전하고 각도, 높이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안정적이어서 책을 읽을 때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조작 가능하며 그림, 태블릿, 휴대폰 스탠드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마우스패드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다기능 초슬림 테이블 패드입니다. 펼치면 작은 테이블이 되어 소파나 침대에서 발을 뻗을 수 있어 매우 편안합니다. 다시 변형하면 더욱 안정적이 됩니다. 테이블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어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서서 작업하고 싶을 때 매우 편리합니다. 다시 접으면 아이패드 독서대로 변신하며 4가지 각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사용해도 매우 안정적이며 사용 후 접으면 매우 얇아져서 보관이 용이하고 휴대하기 좋습니다.